거의 뭐 6천 피스에 달하는 엄청난 초대형 제품이고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뱉잖아요. 오, 세뇨리타 여기에 뭐 세뇨리타 뭐 이런 거. 짜잔! 전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고 중에서도 초대형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 시리즈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제가 뭐 예, 또 이런 건축물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10299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장 베르나베우 스테디움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좋죠. 네, 박스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박스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5,876피스, 거의 뭐 6,000피스에 달하는 엄청난 초대형 제품이고 가격 또한 46만원에서 100원 빠진 459,900원 되겠습니다. 요거 전에 나왔던 10284 FC 바르셀로나가 5,509피스였어요. 요거보다 한 370여피스 더 적었고 가격 또한 만원 정도 더 저렴한 449,900원이었거든요. 네, 가격이랑 피스 수는 네,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습니다. 이거 두 팀이 굉장히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FC 바르셀로나 경기장 캄노우와 베르나베우도 한번 비교하는 시간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캄노우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뭐 안 보시더라도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기. 예, 너무나 잘 아는 경기장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경기장 중 하나고요.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47년에 이제 개장을 했어요. 8만 명에 조금 넘게 이제 네,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굉장히 큰데 그 친구가 아마 6만 뭐 6천여 명 그 정도 수용을 하는 데 비해서 네, 굉장히 크죠. 캄노우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 많이 받으려고 증축을 막 12만 명까지 했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 이제 줄였어요. 요거는 한 10년 후반 정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친구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한다는 얘기는 뜯어 고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리모델링 중이고 나중에는 이 모습을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뭐 박스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전면에는 그죠? 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테디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풀네임이에요. 이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회장님이세요, 그죠? 네, 그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보시면 실제 경기장의 모습이네요, 그죠? 네, 여기가 서쪽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반대편 동쪽편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뒤편을 보시면은 이게 레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레고로 표현을 해줬고 2등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위판이 떼진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가 44cm, 세로가 38cm 정도 직사각형이고 살짝의 라운드가 되어 있다. 네, 레고로 표현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정면 모습인가 봐요. 그죠? 서쪽에 정면 출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요즘 이제 레고가 밀고 있는 네, 이렇게 레고 부품들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박스를 가볍게 들죠? 네, 조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립 영상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예쁩니다. 진짜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쁘고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약간 잠실 주경기장을 살짝 이렇게 좀 눌러놓은 느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직사각형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겉에는 이렇게 탄색과 흰색, 그리고 지붕은 회색과 흰색으로 네, 덮여져 있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CF라고 여기서 있고요.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갑자기 송중근 선배 네, 또 억양을 따라하게 되네요.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전체적으로 이 구단 버스가 이제 색깔별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흰색에 까만색 레알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네, 요 버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네, 하키체 같은 거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가로등을 네, 표현을 해줬어요. 네 개. 그리고 네, 요런 나무들도 일반 플레이트가 아니고 요렇게 거꾸로 꽂아주면서 네, 또 조립 방식들 이제 재밌었습니다. 도레비 뭐 써있는데 요게 이제 탑이란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양쪽 귀퉁이에 네 개의 탑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ABCD에
탑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특이한 브릭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무슨 입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도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니까 요거는 좀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정면의 모습을 굉장히 싱크로율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요 기둥 요 흰색 요게 살짝 회색에 뭐 가까운 느낌이 조금은 있기는 했어요. 남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녹색 플레이트 하나 돼 있고 주황색 지붕 네 들어가 있죠. 입구가 작은데 설명해보면 매점이라고 써 있거든요. 얘가 매점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앞부분 뒷부분 빼고는 이런 내부들이 곱하기 4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들어가 주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립 자체가 네 나쁘지 않았어요. 재밌어. 아, 요거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조금은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1x1이 아니고 2x1 막 붙일 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세 면을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느낌이었는데 붙이고 나면 이렇게 입체적인 네, 기둥이 또 표현이 돼요. 뒤쪽은 이게 약간 그저 환풍구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냥 디자인일까요? 네, 네 아래쪽에도 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북쪽이지요. 조금 더 노멀합니다. 아까 그런 주황색 지붕도 없는 네,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 유리가 그죠? 이렇게 2x1 브릭으로 유리를 다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그냥 위쪽에서 봐도 멋있지만 정면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그죠? 아, 이렇게 유리 자체들이 많이 들어가 주면서 또 아키텍처 느낌으로 네,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한번 봤고요. 안쪽도 내부를 봐야 되겠죠? 내부를 보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지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얹어놓는 느낌으로 예, 탈부착이 쉽게 가능하고요. 여기 6x16 플레이트는 무려 프린팅입니다.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리고 요쪽 서쪽으로 지금 약간의 이런 창을 조금 더 내줬죠. 네, 해를 조금 더 차단하기 위한 이런 차양막이 조금 더 네, 나와 있는 느낌은 있다. 사이드로 보시면 골 써 있습니다. 골 길게 그죠? 네, 여기 이 스페인 사람들은 그죠? 이거 골 하면은 막 골 해서 막 한 30초씩 막 내뱉잖아요. 골 세뇨리타 산드니 여기에 뭐 세뇨리타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파란색은 의자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주황색은 계단들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야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딱 보면은 그냥 뉴욕 매츠 색깔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원래 본바탕 색깔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벤치 색깔은 계속 파란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층 계단 구성으로 되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VIP석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티커 작업으로 레알 마드리드 FC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름진 2x1 브릭은 네, 의자를 표현해 준 거고 스티커 붙여야 되는 부분들은 민자 브릭을 넣어주고 거기에 스티커에 이렇게 또 주름 표시를 해줬어요. 네. 경첩들 아구가 딱딱 잘 맞게 물론 아예 단차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조립하는 재미들도 뭐 나름 있었다. 그 캄노우 자체가 조립을 할 때 피자 조각 굉장히 얇은 조각처럼 계속 조립을 이렇게 위로 쌓아 올려서 붙이고 쌓아 올려서 붙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넓은 면을 하나씩 하나씩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뭐 귀퉁이도 뭐 요 정도 그죠? 넓은 면은 한 이 정도까지 네 우리가 이렇게 쌓아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립 난이도는 조금 낮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5층이에요 하고 이제 계단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맞을 때도 그죠? 아 얘네가 진짜 설계를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죠. 경기장 자체는 네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또 안쪽으로 이렇게 잔디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 선수단들이 들어오는 입구와 함께 또 이렇게 벤치들 맨 아래쪽은 그래서 이 realmadrid.com이라고 해서 펜스를 눌러놨고 이 위쪽에 층을 나눌 때는 realmadrid 스티커 다 네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맨 위쪽에 보면 1900이 2002라고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그죠? 설마 2002년 월드컵 때 8강에서 우리한테 져가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네, 동쪽과 서쪽을 기준으로 레알 마드리드 대 비지탄테 3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 승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냥 또 원정팀이라고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캄노우와 함께 뭐 크기 비교
전체적인 디테일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캄노브가 더 큽니다. 부품 수는 700여 개가 더 많았는데 그쵸? 네, 실제로 사이즈는 49 곱하기 46이고요. 이 친구는 44 곱하기 38입니다. FC 바르셀로나의 캄노우는 99,000명 가까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 중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8만 1,000여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 크기는 또 FC 바르셀로나가 이겼다. 높이도 네, 앞에서는 뭐 약간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뒤쪽으로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쪽 뒤쪽이 이 친구는 확실히 구분이 되고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칭이 그래도 좀 된다라고 뭐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캄노우는 이렇게 작게 작게 쌓아 올려서 붙여서 그 라운드를 심하게 잡는 형태예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얘네가 삐끗할 수 있고 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옮기다가 부셔뜨려서 한구탱이를 다시 또 조립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4분할이 된다라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쪽으로 그죠? 네, 제 손이 좀 보일 정도로 빈 공간들이 보입니다. 경기장 디자인도 안에 있는 네, 이렇게 경기장 디자인이 좀 달라요. 혹시나 뭐 네, 궁금하시다면 아래쪽, 뒤쪽은 또 이렇게 또 다릅니다. 캄노우의 나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베르나베우의 나무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네, 나무도 좀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왜 버스를 오히려 약간 퇴보시킨 느낌이에요? 실제로 버스가 작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버스를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린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약간 버스를 좀 대충 만든 느낌이 있어서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요. 2020년 올드 트래포드를 시작으로 2021년 네, 이 캄노우가 나왔고 2022년에 네, 베르나베우까지 나왔습니다. 23년에 과연 어떤 경기장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아니겠죠? 설마?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게 소통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캄노우와 네, 베르나베우 한번 비교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려봤습니다. 저 예전에 한참 볼 때는 진짜 막 갈락티코라고 해서 그죠? 거의 지구방위대 수준, 뭐 루이스 피구, 그 다음에 호날두, 라울, 뭐 까를로스, 카시아스, 베컴, 지단 막 난리 났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 갈락티코 2기도 뭐 사실 이 호날두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바뀌고 뭐 그래도 뭐 디마리아, 웨질, 모드리치, 뭐 사비 알론소, 라모스 그죠? 뭐 이런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그때 레알 마드리드 그 황금 전성기 때 그런 추억을 또 되살려주는 경기장이었습니다. 물론 FC 바르셀로나도 그 당시에 오히려 성적은 더 좋았어요, 그죠? 뭐 사비와 네, 이니에스타, 푸욜, 뭐 메시 진짜 또 황금 라인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엘 클라시코를 구경했었던 그런 추억까지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